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4일 금요일 한 주간 마무리하는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더 신고가 랠리는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2731 1.31% 상승하면서요 마감했고 코스닥도 0.68% 상승입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7668억 매수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400억 들어온 반면에 선물은 조금 매도했습니다만 누적으로 자 양호하게 34,000계약 누적 순매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전히 상승 방향으로 랠리하는데 별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종목군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뭐니뭐니 해도 셀트리온 삼행제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재매수 자 재매수 하자마자 10% 인근까지 갔다가 좀 밀렸습니다만 8%로 마감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닥터케인 또 끊었습니다. 여기서 8% 정도 수익으로 또 끊었는데요. 계속 쭉 끌고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저처럼 짧게 짧게 대응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대응만 잘 한다면 전 그것이 더 낫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림 나오면요 6%까지도 밀렸었거든요. 그러다 반등을 해서 그렇지 만약에 앞전 상황처럼 쭉 밀려버리면 먹은 걸 다 토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먹기보다는 챙겨나가기 전략을 쓰고 있고 그 전략은 계속 주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셀트리온 제약을 여기서 매수해서 61%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면 그 차익이 난 수익이 난 부분까지도 같이 재투자를 해버리니까 전일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JYP가 10%까지 갔고 이것도 2% 정도 밀리는 상황에서 다 던져버렸거든요. 안 던져버리면 어떻게 됐다? 6%를 토해내버리는 겁니다. 그걸로 거치지 않고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밀려버린다면 그냥 먹은 걸 다 그냥 반납하는 상황이니까 닥터케는 이게 싫은 겁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던지고 난 이후에 추세가 무너지니까 던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10% 강하게 갔으면 잘 가야 되는데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밀리니까 그냥 끊어버리니까 밑으로 빠진 이런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고 셀트리온 제약처럼 61% 먹고 나니까 더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 간 경우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었으면 뭐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매도한 것으로 JYP 들어가서 14% 이상 정도 차익 실현했고요. 또 다시 다른 종목 매도한 것으로 셀트리온 들어가서 계속 먹어내니까 복리의 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전 고점 오늘 돌파 시도 논 상황이니까 일단 축하하고요. 저도 셀트리온 잘 우리 매매해서 수익 났으니까 오늘 자축을 해도 뭐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야 끝내주게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신고가로 감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계속 랠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외국인이 특히 기관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집중적인 러브콜을 받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보였고 자 오늘은 아침에 여러분들께 개장할 때 개장하기 전에 카카오 갈 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살 수 있다도 말씀드렸습니다. 추천주 카카오 이것이 닥터K의 신용비중까지 합한다면 50% 신용비중까지 실려있는데 이거 상승하거든요. 이건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안 던졌습니다. 왜 그렇냐면요 닥터K가 짧게 짧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길게 끌고 갈 때 또 끝내주게 끌고 간다 이겁니다. 왜?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목표치가 42만 4천원권 정도의 이 밴드의 폭만큼 목표치가 남았으니까 이것은 던지지 않고 홀딩한다 이겁니다. 그죠? 자, 무조건적으로 단타만 치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건설주 잘 바로 말씀드렸는데 현대건설 4.7%로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상승 추세 돌파 이후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재매수도 했고, 오늘 내각 개각이 좀 있었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대신해서 내각 교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이 조금 바뀌려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가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GS건설도 6%대 상승. 자,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전일 하루 큰 폭으로 올랐던 엔터테인먼트 쪽에는 큰 폭의 조정 나왔습니다. 6%다 토해내는 그런 상황이죠. YG엔터도 4%, 5% 가까이 토해내니 이거 그대로 들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자, 최악의 경우는 뭐다? 어저께 하루 종일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JYP. 그죠? 어저께 덜렁 샀으면 사자마자 6% 물리는 겁니다. 고점부에서 샀다면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공부가 먼저 선행되어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누군가의 조언이라든지 누군가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닥터킹 여기서 제시했거든요. 어저께 하루 종일 JYP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면 경제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더잘 갈려나 라고 샀던 분이라면 하루 만에 6% 손실이니까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점은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컴투스가 시발점인데요. 이것도 그죠? 고점부에서 상당히 크게 밀렸으니까 고점 부위에 강하게 오른 종목은 따라가지 마라 라는 부분이 한번더 확인되는 겁니다. 자, 하루 천하로 끝나는 것입니까? 자, 게임주들이 하루로 그냥 끝나버리고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었던 하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섹터만, 그리고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를 잘 하지 않는 대형 우량주의주의 시장이 랠리라고 씁니다.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주도 이 무거운 포스코가 5% 상승에다가 현대제철도 7% 상승. 그죠? 건설주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다 보니 키움증권과 같은 증권주도 랠리하고 있는 상황. 많이 오른 종목을 주식을 조금 할줄 아는 분이라면 이거 못 쫓아간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나는 시장의 랠리에 동참이 안 되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최근의 장세니까 여러분들 시장 판단 앤드 어디가 주도주인지를 잘 판단을 하고, 그리고 순환매가 어디로 들어올 것인지 예측을 잘 하면서 투자를 해야만 시장의 수익률 같이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큰 전광판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가는 섹터만 가고 전기전자, 그리고 철강, 건설, 금융, 그죠? 증권, 금융은 뭐 크게 가진 않았습니다만 바이오 이런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는 약세예요 또. 그죠? 자, 셀트리온을 닥터케인 차익 실현했다 했죠? 이번엔 어디로 베팅을 했다? 그렇습니다. SK 바이오팜으로 베팅을 했거든요. 평소에 말씀드리는 거하고 포인트가 다르나요? 자, 지금 듣고 계신 분, 평소에 제가 제시하는 포인트와 다른 부분 있다 없다?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그리고 눌려줍니다. 20일권에서 일단 스톱했어요.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다만 MSCI 리밸런싱으로 편입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슈로 먼저 올랐고, 편입에 대한 리밸런싱 끝나고 나니까 강하게 밀렸는데요. 자, 추가로 좀 밀릴 것인지 아니면 21일 치수권에서 반등을 할 것인지, 닥터케이는 반등한다에 일단 베팅을 했습니다. 자, 근거는요, 셀트리온 삼행지를 비롯한 바이오주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SK 바이오팜 이제 강하게 갖다 눌려줬다 이겁니다. 20일 권역에서는 닥터케이가 최고 아낀다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최고 신뢰하는 이 패턴, 일단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베팅하는 겁니다. 30%에 베팅을 했고,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 매수 들어옵니다. 자, 내일 만약 월요일이죠? 강한 반등 나온다면, 또 수익 나는 그런 상황이다. 자,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크게 뜨지 않는다면 20일 인근이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적절히 분할 매수한다면 조금 처진다 하더라도 밑에 60일 권역인 16만 6천 원권의 지지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분할 매수 대응한다면 수익 날 확률 높으니까 여러분들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순환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올라가지 못한 건설주에 관심 가지자라고 말씀드렸고, 건설주도 강하게 랠리. 네이버 카카오 그냥 왕따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다 말씀드렸고, 카카오가 훨씬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고, 오늘 하루 만에 4%대 상승. 자, 지속적으로 셀트리온 삼형제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제약을 다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고, 계속 뭐 홀딩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주 괜찮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 닥터게인은 교체 매매를 통해서 셀트리온 제약을 매도한 이후에 셀트리온 매수, 여기가 매수거든요. 매도, 다시 매수, 다시 매도. 그냥 들고 가는 것보다 훨씬 수익률은 더잘 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수익률 현황 잠깐 공개를 하자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카페 링크가 있어요. 저기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수익률 현황 한번 챙겨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수익률 현황은 아직까지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저녁쯤에 한번 챙겨보시면 될 테고요. 자, 여기 좌측 하단에 T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11월 직장인 회원 수익 공개 근데 주는 거죠. 5240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의 매일 수익을 챙겨갑니다. LG화학 17%, JYP 4.9%, 한번 챙겨 먹었던 물량, 셀트리온, 현대위아, 그죠? 거기 밑에 보면 또 셀트리온 외 차익실현, 셀트리온, 첨보, 현대위아. 자, 매매했던 종목을 계속 매매를 하는 상황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방송을 맨날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더 이상은 인증하지 않고요.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린 거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상승 추세 유지 중인 종목을요,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는 그것을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만, 여기에 박스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거 지금 저항권 24만원권을 돌파하면 이제 추세 전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런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상당히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상향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반복, 그죠? 그렇게 한다면 그냥 가만히 들고 가는 매매보다는 훨씬 나은 매매가 될수 있다.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릴게요. 자, 그러한 부분들 닥터K의 기법 내지는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매수 매도에 관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추천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간에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두시면 닥터K가 또 관심 있게 그분들께는 좀더 생방송에서라든지 질문을 하실 때더 반가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 말씀드리는 순간 다우 선물이 0.24%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도 0.39%로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원유는 최근에
적절한 감산 합의, 그리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 이슈 때문에 이제 좀더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양호하게 직전 고점 또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대응 부분 말씀드리자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해 들어오고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언제 긴장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전에 2조 4천억 던졌죠? 저런 상황처럼 5천억 이상씩 큰 매도가 나오고 선물을 5천 개 이상씩 큰 매도가 나오면 그때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이 떨어지면 그때 긴장하시고 조금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